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샘플 화면 쪽에서 모든 샘플을 다 보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안될것 같고,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 중에 유용한 기능 위주로 뽑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샘플 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리드 뷰와 관련된 그러한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엑셀 다운로드나 업로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 교육할 때도 해봤었고, 기본적으로 API만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간략하게 한번 실행만 해보는데, 이쪽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포맷의 형태에 따라서 CSV나 XLS나 XLSX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엑셀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건 기본 교육할 때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기본적으로 다운로드할 때 다만 확장자가 CSV일 경우에는요, 요건 소스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P의 그리드뷰의 엑셀 언더바 베이직이죠. SP 쪽의 그리드뷰를 보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베이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좀 화면이 많이 띄어져 있어서요. 다른 것들은 좀 닫을게요. 자, 해당하는 부분만 보는데 스크립트 부분에서 엑셀 다운로드를 해줄 때 보면은 공통함수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컴의 데이터 다운로드, 그리드뷰, CSV가 있고 데이터 다운로드, 그리드 뷰, 엑셀이 있고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확장자가 CSV일 때는 그리드 뷰 CSV로, 엑셀일 경우에는 그리드 뷰 엑셀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컴의 데이터에 있는 공통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M 밑에 JS 밑에 컴은 스코프 쪽에서요. 관련된 그러한 함수를 찾아봅니다. CSV를 보시게 되면 이 CSV 형태로 다운로드를 할 때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GCM 쪽에 이쪽의 함수로 역시 구현체는 만들어져 있죠? 이젠 익숙해진 패턴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엑셀 파일 다운로드할 때랑 CSV 파일 다운로드할 때랑 API가 틀려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여기 GCM 쪽에서 여기 아, 이쪽 부분은 지금 옵션을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결국에는 이 그리드 객체에 대해서 Save CSV라고 보이시죠? CSV로 다운로드할 때는요, Advanced Excel 다운로드 안 써요. Save CSV로 요 API를 씁니다. 그리드에 보면요. 반면에 이제 여기 엑셀 다운로드를 그냥 하실 때는요, 바로 요 위쪽에 있는데 이때는 Advanced Excel 다운로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에 따라서 CSV냐, XLS냐, SLSX냐, 요거에 따라서 호출되는 API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Advanced Excel 다운로드로, 그리고 CSV를 다운로드할 때는 Save CSV로. 마찬가지로요, 업로드할 때도 틀려요. 여기 확장자가 CSV잖아요? 그러면 요 업로드하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 요 CSV로 업로드를 할 때는 여기 보면 read CSV라는 게 있습니다. 요 read CSV로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반면에 그냥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요 기본 교육 때 해본 거죠? Advanced Excel 업로드를 씁니다. 그래서 API가 다르다. 요 부분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간해서 지금 공통함수를 다르게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아마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인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예제들이니까 관련한 그러한 옵션들을 쭉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샘플이 작업되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엑셀 다운로드, 여기는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하는 모든 옵션들 다 넣어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릴 건, 뭐 CSV 업다운 할 때는 이제 CSV로 다운로드 할 때는 Save CSV, 업로드 할 때는 Read CSV, 이렇게 좀더
다른 API를 쓰는데 이 CSV 쪽 API가 옵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할 때는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 그리고 어드밴스드 엑셀 업로드를 이용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프로바이더 기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바이더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한 다음에 그냥 데이터 조회해 봅니다. 조회하면 데이터가 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요, 각각 페이징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건씩 가져오는 형태예요. 아래쪽에 페이지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그냥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100건씩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 옵션 없이 어드밴스 엑셀 다운로드를 내렸어요. 그럼 화면상에 데이터가 지금 100건만 있죠. 요 100건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엑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100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전체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엑셀 다운로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전체는 지금 이게 뭐 35만 건인가 그럴 거예요. 데이터가 꽤 많아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내려야지 한 건씩만 내려오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100건씩만 내려오는 거 싫어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현을 하실 때 이런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드를 몰래 하나 더 그리시죠. 더 그려놓고 거기다는 페이지 장 처리 안 해놓고 35만 건다 올려놓고 그안 보이는 그리드에다가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어쨌든 화면 쪽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서 엑셀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화면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제 많은 데이터를 왓스로 보내는 그 상황에서 이 왓스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고 왓스 실행이 종료되거나 강제 종료되거나 왓스가 멈춰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내려줄 때에는 그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서버로 내려서 처리하는 방식보다는요. 실제 엑셀로 만들어줄 데이터 자체는요. 화면에서는 화면 껍데기만 내리고 실제 데이터는 서버에서 별도로 조회해서 만들어보자라고 출발을 한게이 프로바이더의 기능입니다. 즉, 부하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이 아닌 이제 서버 쪽에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5만 건 데이터 로컬에서 그냥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와스가 못 버틸 거예요. 로컬 와스로는.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화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닌 서버 사이드 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결과부터 한번 실행해 볼 건데, 지금 엑셀 스플릿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고, 엑셀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로컬 기준으로 작업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대 건수는 만 건으로 고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클릭하면요, 화면에는 지금 100건만 나와 있지만 100건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만 건이 내려오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자, 한번 눌렀습니다. 저는 프로바이더를 누르셔도 되고 엑셀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누르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좋은 거 열어보시면 되는데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엑셀 파일로 열릴 거예요. 열리는데 데이터가 아까 최대 만 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만 건이 진짜 내려왔는지 쭉 보겠습니다. 물론 뭐더 많이 해볼 수도 있지만, 로컬 환경에 따라서 또 파일이 안 열리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만 건까지 좀 자른 상태로 해놨습니다. 보시던 바와 같이 지금 데이터가 만 건이 내려온 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헤더예요, 헤더. 만일 건인데요, 하시는데 이건 헤더고요. 데이터는 하나 빼면은 만건 맞죠. 또만 건의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지금 별도의 그리드가 하나 더 있느냐? 한번 볼게요. 물어봐서. 지금 엑셀 프로바이더라는 화면이죠? 요 소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엑셀 프로바이더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리드가 몇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웃라인에서 그리드 뷰. 하나밖에 없죠, 얘. 또 숨겨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하나밖에 지금 표시가 안 되죠. 하나 더 있으면은 또 표시가 될 텐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 그리드의 내용을 내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 원래는요, 화면에 표시한 건수만큼 나오죠. 데이터 리스트에 바인딩 되어 있는 거.
얘 지금 데이터 리스트에 바인딩 된거 볼까요, 건수? 디엘티 코드 요거 보게 되면은 XML로 봐야 순서가 나오나? 순번 표시하려고 XML로 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00건밖에 없잖아요. 그쵸? 99에서 끊이시겠지니까. 0에서부터 99까지 100건밖에 없는 상태인데 데이터 내렸더니 100건이 아닌 그 100배인 10,000건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구현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지, 또 이렇게 구현했을 때 왓스의 부하 및 부하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 다운로드를 할 때요, 이 엑셀에서 단축키 F1 눌러가지고 그리드를 선택하고 헬프를 한번 봅니다. 헬프를 크게 한번 하고 API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PI 중에 좀 제게 느린가 봐요. 좀 많이 버벅거리는데 그냥 웹에서 볼까요? 우리 W 테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뭐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W 테크 사이트 기술 자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API 가이드 보이시죠? SP5에 뭐 여기서 봐도 똑같습니다. 그리드 뷰에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를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옵션이 워낙 많아서 세세히 살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옵션은요, 조금 내려보면 어디가 있냐면은 프로바이더와 관련된 옵션입니다. 좀 찾을까요?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프로바이더 보이시죠? 자, 엑셀에서는요, 대용량 다운로드 관련한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로바이더 부분입니다.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고 스플릿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로바이더, 스플릿 프로바이더, 대량 데이터를 처리, 사용자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죠. 둘다 비슷한 개념인데 스플릿이라는 것은 기존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뭔가 데이터 사이즈를 분할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요두 가지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실행을 해볼 때 여기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셀 프로바이더나 스플릿 프로바이더나 두 가지 다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스크립트 탭 눌러가지고 따라가 보도록 하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요 엑셀 프로바이더 버튼 클릭했을 때랑 그리고 엑셀 스플릿 프로바이더 클릭했을 때랑 같이 보는데, 먼저는 프로바이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프로바이더를 실행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니까 옵션이 이래요. 파일 이름. 뭐, 이거는 뭐, 그냥 data.xls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운로드 될때 show process를 true로 주면은 다운로드 중입니다. 이런 프로세스 메시지 아까 나오는 거 확인을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use provider. 이게 중요해요. 얘를 true로 했어요. 자, 그리고 넘겨주는 리퀘스트 데이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 데이터를 이와 같이 요 set provider data라는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요 서비스에 맞게끔 넣어줬어요. 여기 지금 뭐 지원하는 스펙인가 봐요. 요 스펙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서 옵션을 같이 넣어서 보내서 공통 함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통 함수 한번 따라가 보죠. 아까 전에 살짝 봤지만 자, 이쪽 부분에서요, 먼저 쭉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use provider예요, 이 옵션. 이 옵션을 썼으니까 프로바이더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 옵션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지금 파일 옵션, 파일 이름, 시트네임, 타입,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쭉 나와 있고, 난 폰트 색상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쭉 필요 없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프로바이더 관련한 부분들이 여기 옵션에 유저 프로바이더, 스플릿 프로바이더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뭘 타냐 하면은 여기를 타요. 이쪽. GCM의 set data, set download grid view 옵션이라는. 옵션 체크가 한번 더 들어가는데 GCM 쪽에서 하나 봐요. GCM 함수를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봤더니 이쪽 부분에서 이제 파일 옵션에 대한 부분들 쭉 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유즈 프로바이더가 true로 돼 있을 때 우리 소스에서 이 유즈 프로바이더가 true로 돼 있을 때 뭘로 하냐?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예로 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얘가 뭐냐? 모양만 딱 봐도 클래스를 지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BSDR의 디렉토리가 이쪽이었었죠? 아까 베이스 패키지가 com.inseve.wrm 밑에 프로바이더라는 패키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바 리소스에서 src에서 지금 com.inseve.wrm에 프로바이더라는 패키지 여기 있네요. 열어봅니다. 열어보는데 이 프로바이더가 체크가 돼 있으면요. 여기 엑셀 다운이라는 데를 찾아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엑셀 다운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봤더니 여기서 지금 보니까 I external grid data provider라는 그러한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클래스인가 봐요. 인터페이스인가 봐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최대 건수는 여기서 지정해 놨죠. 만 건으로. 이거는 로컬 환경에 따라서 와스바가 어떻게 걸릴지 몰라서 그냥 약하게 만건 정도로만 지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물론 그러려면 와스의 성능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한만건 정도만 지금은 적용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뭘할 거냐면요. 보통 엑셀을 다운로드를 할 때, 화면에 있는 데이터만 내렸잖아요. 화면 껍데기하고 데이터 내려가지고 이 데이터로 처리했는데, 이 프로바이더는 그렇게 하지 말고, 화면에서는 껍데기만 내려주고, 데이터는 실제 이 서버에서 실제 데이터를 호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TTP 커넥션 맺어가지고 실제 내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그러한 커넥션을 맺고 있는 거죠. 맺은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을 지금 여기서 받아오는데 어떤 데이터 받아올 거냐면 여기서 아까 형태에 넣어줬잖아요. 화면에서. 이 집코드 서비스에 Select zipcode street by street이라고 이게 주소 정보인가 봐요. 이 정보 값을 지금 구해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zipcode 서비스에 있는 여기 보면은 샘플 쪽에 있을 거예요. 서비스 인풀 중에 zipcode 서비스 인풀에서 이 화면에 있는 Select zipcode 요 녀석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 받아오세요. 지금 여기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들, 리퀘스트 오브제 있는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요 서비스랑 메소드랑 입력해가지고 데이터 받아온 거예요. 이와 같이 데이터를 직접 서버에서 따로 조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서 커넥션 맺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 직접 서비스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리절트 리스트에 이제 담아 놓은 거죠. 이 결과 값들을 쭉 담아 놨는데 얘 그대로 보통 이렇게 조회하면요. 약간 그 제이슨의 맵 형태로 변환해서 쓰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해준 거예요. 뭘 해준 거냐면 이 리절트 리스트가 이렇게 사이즈가 널이 아니게 되면은 데이터를 뭔진 몰라도 유형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느냐? 맨 유틸에 보면은 핵심의 values to array라는 게 있나 봐요. 이 부분, 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유틸 관련한 부분들은요, 여기, 유틸 패키지에 다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맵 유틸 중 여기 있죠? 이쪽 부분에서 지금 핵심의 value to array. 뭔진 몰라도 핵심 맵을 array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 핵심 맵으로 들어온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array 형태로 쭉 담아서 리턴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데이터 들어온 것을 단순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 유형을 바꿔서 리턴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와 같이 바꿔서 리턴을 해주니까요. 얘는 데이터 자체는 쭉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붙어가지고 엑셀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게 우리 인터페이스 중에 여기 iExternal Grid Data Provider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할 때는
엑셀에 표현할 데이터 자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변경해서 리턴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엑셀로 내려올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화면에선 껍데기만 내리고 데이터 조회도 서버에서 하고 데이터에 맞는 형태도 서버에서 변경을 해주는 거죠. 변경을 해서 데이터를 쭉 내려오게 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게끔 화면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내리는 것보다 서버에서 직접 조회해서 엑셀 데이터로 만드는 게 수행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에는 엑셀 프로바이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엑셀 다운로드를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라는 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지금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아까 봤듯이 여기서 스플릿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프로바이더랑 거의 동일한데 분할 처리만 해주는 게 스플릿 프로바이더예요. 아까랑 똑같은데 스플릿 프로바이더는 분할 처리만 한다. 자, 얘도 화면부터 따라가 봅니다. 얘는 보니까 유즈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true로 줬어요. 다 똑같은데 유즈 스플릿 프로바이더라는 얘를 또 true로 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얘를 거쳐서 요 GCM 쪽에 속성 부는 부분을 따라가 보면은 유즈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true로 줬을 때는 위쪽에 있는 엑셀 다운이라는 클래스를 타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패키지 경로에 있는 엑셀 스플릿 다운이라는 요 패키지 요 클래스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엑셀 스플릿 다운 여기도 똑같아요. 다 봤는데 아까랑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소스 파일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까는 이 옵셋이 없었어요. 옵셋 로우가 여기 없었고 그냥 곧바로 최대 건수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1000건까지만 돼 있네요. 자, 뭔지 몰라도 여기 설명을 보니까 패치 단위로 로우스를 나누어서 패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대는 어차피 얘도 똑같이 많이예요. 많이인데 1000건 단위로 지금 분할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연결 부분도 똑같고 서비스에 받아와서 데이터를 담아주는 레저트 리스트까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레저트 리스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분할된 데이터로 처리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할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쓰는 게 스플릿 프로바이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비교했을 때 속도로 보면은 한 번에 처리하는 이 프로바이더가 훨씬 빨라요. 얘가 더 빨라요, 속도는. 한 번에, 그냥 파일 한 번에 갖고 와서 처리하니까. 근데 얘는요, 너무 큰 데이터면 아무리 서버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얘가 뭐 100만 건이 넘어가고 엄청나게 막큰 데이터예요. 데이터 사이즈도 엄청 커요. 막 그랬을 때는 이 서버에서 처리하더라도 부하가 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데이터 용량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도록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법, 거의 다 똑같은데 데이터만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이어붙이는 방법을 쓰는 게요 스플릿 프로바이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속도는 더 느리지만 안정성은 더 있어요. 그래서 뭐 로컬 사양에서도 한 35만 건까지도 뭐 돌아가는 PC도 있고 뭐 사양이 조금 나쁘면 안 돌아가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PC는 한 8기가 정도 램을 쓰고 있는데요. 35만 건에 한 40메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뭐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면 내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수치를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교가 되실 만한 그런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스플릿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 프로바이더를 쓰든 스플릿 프로바이더를 쓰든 둘 중에 하나 써가지고 아무래도 화면 단에서 다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안정성 있게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가이드하고 있는 건데 너무 큰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요 스플릿 프로바이더로 관장을 해요. 사실 요즘에 뭐만건 정도는 프로바이더 굳이 안 쓰더라도 그냥 내려질 거예요. 요즘 브라우저가 다 좋으니까. 근데 이게 뭐 10만 건, 100만 건이 된다 이랬을 때는 10만 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화면 단에서만 처리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쓸 때는 프로바이더를 지금과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프로바이더 기능도 이제 분할해서 처리하는 스플릿 프로바이더가 속도는 조금 더 느리지만 그래도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웹스퀘어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엑셀로 내려줄 때 이와 같은 프로바이더 기능을 쓴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알려졌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많이 사용을 좀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왓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10만 건 이상 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프로바이더 기능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엑셀 다운로드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프로바이더 기능을 안 써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바이더 기능들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페이징 처리하는 것도, 여기 보면은, 페이지 누를 때마다 서버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 예시가 나와 있고, 요 페이징 스크롤 방식은요, 똑같은 방식인데, 처음에는 지금 요 17개만 갖고 와요. 근데 쭉 내리다가 스크롤 엔드하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토스트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갈 때마다 이렇게 붙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 다 갖고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얘는 스크롤 엔드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 엔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페이징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은 샘플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리드 파인더 기능이 있고 뭐 대량 데이터 조회 기능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량 데이터 조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량 데이터 조회까지 아마 볼것 같은데, 자,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하나는 웹스퀘어에서 대량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요, 이와 같이 만 건, 5만 건,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 전체는 35만 건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일 텐데, 비교가 되기 위해서 만 건, 오만 건은 좀 작고, 우리 10만 건으로 늘려서 한번 조회를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만 건으로 바꾼 다음에 디폴트 타입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제이슨 맵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이슨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시간이 좀 걸려요. 10만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린 시간이, 이 통신 시간과 렌더링 시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0만 건 조회하는데, 일반적인 제이슨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통신 시간은 거의 6초 정도 걸렸죠? 그리고 화면 렌더링 할 때는 0.5초 정도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같은 조건이에요. 완전히 같은 조건인데, 이 어레이 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웹스퀘어에서 대량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회를 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로컬에 따라서요, 별로 시간 차이가 안 나는 PC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로컬 성능에 따라서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제 P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초 정도 걸렸던 게이 어레이 타입을 쓰게 되면 3.5초로 줄어버립니다. 화면 렌더링 시간도 0.5초 정도 걸렸던 게 0.26초로 훨씬 더 줄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다 똑같은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데 하나는 6초 가까이 걸렸고 하나는 3.5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 차이점 굉장히 크겠죠? 대량 데이터 조회할 때뭐 2초 이상 이렇게 성능이 차이가 나면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더군다나 로컬에서 지금 이와 같이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같은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얘가 훨씬 더이 어레이 타입이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 소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드 뷰에 그리드 뷰 언더바 라지 데이터라는 요 화면 소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부분들은 몇개 닫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함수 부분은 계속 볼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열어놓도록 하고요. 이 화면에서요, 지금 UI 밑에 SP 밑에 지금 라지 데이터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이 라지 데이터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열고 나서 디폴트 타입이 있고 어레이 타입이 있어요. 각각이 가리키는 이러한 이벤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쪽 부분에서는 실행할 때 SVM 어레이라는 것과 SVM 디폴트라는 것, 요두 가지 서브미션을 달리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타입으로 할 때는 SVM 디폴트예요. 반면에 어레이 타입으로 할 때는 웹스퀘어 SVM 어레이입니다.
이두 가지 유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먼저는요, 디폴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샘플에 Select Large Data Default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가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여기 샘플에 있으니까 샘플 컨트롤러를 봐야 되겠죠. 샘플 컨트롤러를 봅니다. 여기서요, 아까 복사한 부분을 그대로 붙여넣어서 찾아봅니다. 자,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기본 JSON 포맷, Large Data Default. 반면에요, 여기 Array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Large Data Array예요. 역시 같은 컨트롤러 내에 있을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Large Data Default, 하나는 Large Data Array인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서비스가 약간 다르죠? 다르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 G코드 서비스 쪽에서 부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용량 데이터는 G코드 서비스 쪽이죠. 그러니까 우편번호, 데이터에 많이 들어있어서요. 이쪽 부분을 각각 구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디폴트 타입은 G코드 스트릿인데요. Array 타입은 지금, 코드 스트립 바이 디폴트 레졸트 핸들러가 붙은 애예요. 여기 밑에 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각각 다른 걸 부르고 있는데 여기만 봐도 큰 차이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DAO를 봐야 되겠죠. DAO 부분에서 라지 데이터 DAO 쪽을 봅니다. 하나는 셀렉트 집코드 스트릿을 부르고 하나는 또다시 바이 디폴트 레졸트 핸들러가 붙은 것을 부르고 있어요. 구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일반적인 디폴트 타입은요, 마이바티스 쿼리 조회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JSON 타입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보면은 레절트 핸들러가 붙은 녀석이 있죠.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SQL 세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한 가지를 더 불렀어요. WQ 라지 핸들러라는 부분, WQ 라지 레절트 핸들러라는 부분. 이 WQ Large Result Handler는요, 임포트 부분을 보니까 역시 util 패키지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Large Handler 부분에 get result로 데이터 유형을 한번 바꿔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get result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니까 이쪽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 받아온 녀석들을요, 지금 여기서 레절트에다 넣어주고 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칼럼 인포라는 데는 칼럼 어레이를 넣고, 데이터라는 부분에는 데이터 어레이를 넣고, 그 밖에 로우 카운트와 컬럼 카운트를 계산해서 넣어주고 있는데요.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 컬럼 어레이와 데이터 어레이를 구성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처리해야 된 작업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컬럼에 대한 정보들은 컬럼의 1차원 어레이 형태로 쭉 밀어넣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1차원 어레이로 쭉 밀어넣어서 두 개를 합쳐서 컬럼은 컬럼대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이거는 메모장을 활용해서 구조를 한번 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제이슨이라고 볼게요. 제이슨 형태. 이렇게 보죠. 자, 일반적인 제이슨 형태라면, 뭐 데이터 리스트 받는 객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뭐, 이름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배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요. 는 컬럼 1에 데이터 1, 컬럼 2에 데이터 2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반복되는 그러한 제이슨 구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서 뭐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쭉 반복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20번까지만 한번 해본다라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겠죠.
10만 건이 되면 이런 게 10만 건이 들어갈 거고, 100만 건이 되면 100만 건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데이터 유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예요.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별로 안 크다면요. 이렇게 써도 사실은 웹에서는 뭐 XML 형태보다는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 만약에 이제 10만 건 이상, 100만 건, 이런 식으로 된다. 100만 건은 좀 많죠? 5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제이슨 형태도 웹에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이 10만 건의 데이터를 총 조회할 때 지금 컬럼이 그닥 꽤 많네요. 한열몇개 되는데, 요 정도의 데이터를 조회하면 6초 정도 걸리는 걸 보면은 일반적인 제이슨 형태로 사용을 해도 꽤 부하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제가 두 배로 늘린다면 시간이 두 배도 더 걸릴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이렇게 늘렸을 때 너무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제이슨 형태가 크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이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이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통신할 때 데이터 구조는요. 단순 어레이 형태가 제일 빨라요.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면은 컬럼 정보 모르겠고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게쭉 나래비로 100만 건이 반복이 되겠죠. 자, 이 단순 어레이 형태 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비교해 보시면은 데이터만 쭉 나래비로 담고 있으니까 얘가 더 데이터 사이즈가 줄을 거예요. 제이슨에 비해 데이터 사이즈가 작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통신하는데 좀더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 1차원 어레이가 제일 빨라요, 속도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느 컬럼 정보인지 확인할 길이 좀 없잖아요. 제대로 좀 확인하기가 힘들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데이터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완적인 관계로 나온 게 웹스퀘어 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웹스퀘어 어레이라고 쓸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이렇게 돼요. 칼럼 정보 담아서 여기다가 칼럼에 대한 정보 이렇게 1차원 어레이로 쭉 담아놓고 이렇게 쭉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1 이렇게 쭉 담는 거예요. 쭉 담아놓고 칼럼에 대한 정보 어레이로 담고 데이터에 대한 정보 어레이로 담아서 이렇게 합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웹스퀘어 어레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두 가지 방법이 상호 보완을 했죠. 그래서 단순 어레이로 쓸 때보다 칼럼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가 좀 편하겠죠. 반면에 이런 데이터 자체는요. 어레이 형태로 관리를 하니까 데이터 사이즈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웹스퀘어는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웹스퀘어 어레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결국에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WQ 라지 핸들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는요, 구현된 걸 보니까 마이바티스의 레절트 핸들러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얘를 상속받아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컬럼 정보와 데이터 정보를 각각의 어레이 타입에 담아서요. 이와 같이 리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합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또한 컨트롤하기가 좀더 용이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이슨의 형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현을 된게이 서브미션 어레이 부분이에요. 이 서브미션 어레이 부분은요, 이제 얘가 여기 보시게 되면 서브미션 어레이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담아줄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et JSON으로 담지 않습니다. 이 set JSON 형태는 이와 같은 JSON 구조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은 웹스퀘어 어레이 구조를 이용할 때는요 웹스퀘어 API 중에 이제 데이터 리스트에
API 보시게 되면 set array라는 게 있어요. 이 구조가 바로 이렇게 컬럼과 데이터가 따로 들어갔을 때 담아주는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array를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담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용량 구조에서는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속도 차이 지금 찍어보면은 아까도 보셨듯이 제가 저도 요거는 잘안 해봤는데 10만 건 말고 좀더 올려볼게요. 20만 건 하면은 이제 로컬 사양에 따라서 이건 또 와스가 죽는 PC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거의 배가 걸렸죠? 거의 10초 가까이 걸렸네요. 그쵸? 렌더링도 좀더 늦어지고. 자, 그런데 어레이 타입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뭐, 건수가 많으니까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얘보다는 더 빠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 2초 정도? 아, 3초 가까이 차이 나네요. 얘는 9900인데 얘는 700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약 3초 안 되게 좀더 빠르니까 성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요. 이와 같은 웹스퀘어 어레이 방법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빠른 성능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얘기하고 다니는 부분인데 좀 실제 사례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웹스퀘어 어레이 구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제가 대량 데이터 조회에 대한 예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파인더라는 기능이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 기능은 뭐냐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 주제된 데이터에서 우리 컨트롤 F 누르면은 원래 찾는 기능, 찾기 검색 기능이 되잖아요. 그 검색 기능을 여기 페이지에서 구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여기 테스트 방법을 보시게 되면요. 데이터 검색 단축키가 컨트롤 F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F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컨트롤 시프트 F로 하면 되는데, 자, 컨트롤 시프트 F 눌러보면 상단에 이와 같이 이 검색 영역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검색 영역에서 제가 만약에 학력이라고 검색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그럼 학력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 위치를 찾아주게 되고 X표 누르거나 혹은 ESC 버튼 눌러도 아마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Ctrl Shift F2 누르고 필요 없으면 ESC 버튼을 눌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드 파인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소스를 보시게 되면 그리드 뷰 파인더 EXM인데 얘는 위치가 Common EX 밑에 있어요. SP 밑에 Common EX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 짧게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드 뷰 파인더 EXM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요, 얘가 참조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아웃라인의 헤더에서 스크립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뭘 참조하느냐? 이 보시게 되면 같은 경로 내에 있는 그리드 뷰 파인더 JS 요게 핵심입니다. 얘를 참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건 저희 인세이브에서 검색용으로 따로 만든 JS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이 JS를 로딩을 해야 되고요. 해당하는 로딩 데이터에서 지금 이와 같은 JS를 로딩을 한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이니스크립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요 ECM이라는 객체가 바로 요 그리드 파인더에 보면은 선언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ECM 객체에 있는 이 함수를 지금 생성하는 부분을 불러주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 조회된 부분에 대해서 검색하는 그러한 모든 로직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WRM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화면이 이제 T일 때는 아까도 봤듯이 ECM 밑에 메인 밑에 T일 때는 탭이에요, 탭. 탭하면 이 인덱스 언더바 탭 페이지에 생기는 거고 여기 M일 때는 여기 윈도우 컨테이너에 생기는 거고, S일 때는 인덱스 언더바 W 프레임을 쓰니까 여기에 각각 어떤 영역이 생기냐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F 했을 때 나타나는 이 검색 영역 있죠? 이 부분을 여기다 붙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붙여줘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검색한 내용을 찾아주는 로직을 JS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주는 여기 검색 영역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JS를 끌어다가 사용을 하시면 쉽게 그리드의 내용을 찾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리드 파인더 기능은 요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걸 이용하시면 웹스퀘어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여기서 말고 이제 대량 데이터 조회 쪽에는 안 붙여놨는데 만약에 여기다 붙이게 되면은 이 많은 데이터에서 어떤 뭐 특정 오리로 검색 몇 개가 나오는지 쭉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검색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어떤 것이라도 다 똑같겠죠.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 뷰 파인더 기능을 이용해서 제일 핵심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얘는 요 JS 소스입니다. 요 부분 만든 거고, 요거는 카피라이트 권한이 인수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니까 요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요걸 참조해서 인수에 어떤 만들어진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드뷰와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요 내용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다국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 다국어 부분과 그 밖에 필요한 공통함수들 몇 가지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